네, 인구 8천만 명의 지하자원도 풍부한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리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습니다. 다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최희선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 제품과 자동차, 조선 등은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여 이란으로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다른 품목 수출도 보름씩 걸려 정부 확인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 해소와 함께 이란과의 금융 거래 때 필수였던 한국은행의 허가 제도도 폐지됩니다. 이란에 대해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확대되고, 그리고 거래 대상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특히 국내 건설업체들은 도로,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나 가스와 정유 플랜트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1,300억 달러를 투자해 원유 시설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소비재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4년, 5년 동안 소비재 수출이 금지가 되면서 핸드폰 같은 것들이 이제 밀수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소비재 시장이 크게 확산될 수가 있음을.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대이란 교역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2011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란의 석유 수출 재개로 국제 유가가 더 폭락하면서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불러와 우리 수출이 우회적으로 힘들어지는 부분은 위험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SBS 최희선입니다.